안녕하세요. 8월 30일 이제 8월달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이꽂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한 몇 달 말린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라고 아세요?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이꽂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말렸던 거지 이꽂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들도 이런 거 이꽂이 해서 다시 이게 성체가 되면 잘라서 쓰기도 하고 이 아이 자체를 다시 심어서 번식시키고 그러거든요. 이꽂이 하시려면 이꽂이 보면 영상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다육이 밑에다 그냥 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밑에다 떨어진 데다가 심는 분도 계신데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큰 아이들하고 이꽂이하고는 좀 물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흙을 뭐 물 빠지는 그릇이면 아무데나 상관없으시거든요. 이렇게 흙을 받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약간 눕혀서 뿌리를 이렇게 묻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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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싹이 튼 아이들 심으면 빨리 깨생을 하거든요. 아메치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되게 비싼 품종이었어요. 지금은 국민다육으로 내려왔는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얼굴이 하나짜리도 있고 근데 입꼬지하면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이건 지금 색깔 보시면 싹이 약간 보랏빛이잖아요. 근데 얘가 햇빛 많이 받으면 정말 이렇게 인디핑크, 진한 인디핑크처럼 핑크색으로도 변해요. 이건 지금 싹이라 그리고 빛, 이제 그늘에서 말린 거라 이런 색인데 아주 진한 핑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를 약간 띄셔서 이제 얘가 커도 좀 자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럼 한 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게 한 줄 긋고 또 심거든요. 이게 이꽂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영상 중에 팅커벨 이꽂이 한 거 무성하게 자란 건 보여드리고 그때도 이꽂이 하는 법을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꽂이 또 궁금해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묻어주시고 한 일주일 후에 이 아이는 이렇게 물 스프레이로 그러니까 그냥 분무기로 주시는 게 처음엔 더 좋아요. 너무 강한 물로 샤워 그 이렇게 샤워처럼 확 주시면 뿌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분무기로 흠뻑 많이 주시는 게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이게 언제 자랄까 싶어도 그냥 무심코 일하다 보면 벌써 애들이 띵띵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꽂이 장점은 많은 개체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아예 잎이 떨어지고 난 거는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다 저희는 아메치스를 할 거거든요. 집에 다육이 있으시면 밑에 이제 잎을 떼서 한 일주일이고 열을 말리세요. 말리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실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싹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 주셨다가 한 일주일이고 열흘 후에 스프레이로 물 한번 뿌려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쳐서 지나서 이제 햇빛도 상관없고 지금 애들 이꽂이 하면 잘 자리 잡을 시기거든요. 이꽂이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제 영상 이쁜 거 이제 애들이 이뻐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이뻐지기 시작할 때라 이제 이쁜 것도 있으면 영상 또 올려 드릴게요. 이 아이 아메치스거든요. 원래 이꽂이 잘 되는 품종이니까 아메치스 있는 분들은 아랫잎 좀 따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반반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